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혜원 역을 맡은 김태리, 재하 역을 맡은 유진열, 은숙 역을 맡은 진기주입니다. 저희가 하는 리틀 포레스트 키워드 토크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지금부터 리틀 포레스트 3인방의 키워드 토크를 시작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 혜원이 집입니다. 봄, 여름, 겨울, 겨울을 그 한 집에서 보내면서 덥기도 엄청 덥고 춥기도 엄청 춥고 우리의 쉼터였던 것 같아요. 재하의 픽. 저는 한번 토마토를.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계절. 사계절 동안에 여러 가지 작물이 있었는데 기주 씨는 토마토가 생각나고 저는 사과 땄던 게 생각나는데 그때 땄던 그 사과를 택배로 받아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맨 처음에 제가 심었던 게 싹이 나가지고서는 제가 다음 계절에 와가지고서는 감자 싹을 봤는데 세상에 제가 애를 낳은 것처럼 너무 어쩜 이렇게 예쁘고 아 정말 너무 귀여웠어요. 한 가지 골라볼까요? 아 요리! 기주 씨는 이 리트폴에서 찍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요리가 뭐가 있어요? 떡볶이! 은숙이가 극 중에서 한번 요리를 유일하게. 하는데 그것이 바로 떡볶이죠. 태리 씨는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요리가? 콩국수에 국수를요 오이로 만들었어요. 면을. 아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. 재하가 세 번째 픽픽. 파프리카를 친구. 새 친구 우리네요. 이 촬영장 오면 늘 새 친구가 있다는 생각으로 오니까 그 친구처럼 지냈잖아. 아 근데 진짜 반말이 정말 매직이더라고요. 이게 확 친구 같아지면서 맞아, 네, 맞아. 사계절을 즐겁게 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느새 마지막이 됐네요. 아 임순례 감독님. 오구라고 제가 이제 기르던 개였는데 그 개가 연기를 잘하면 오케이입니다. 오구한테 오케이를 하실 때 기분이 가장 좋으셔. 오케이! 감독님 저는요! 오케이 오케이. 저희 세 명이 함께 들려드린 리틀 포레스트 키워드 토크 재밌으셨나요? 사계절 동안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. 그럼 지금까지 김태리, 유진열, 진기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리틀 포레스트 2월 따뜻한 봄에 찾아옵니다.